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담대하게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담대하게 자녀로서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봅시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독특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혹은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이 안 오신 것 같아서 통역을 뺐는데 혹시 통역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지금 여름방학 기간이라서요, 외국인 친구들이 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는 더 통역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더 불편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오는 길에 선물을 받았어요. 자동차 키. 자, 이 열쇠 고리를요 교회 오는 길에 예진이가요 차 뒷좌석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줬어요. 근데 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가가 먹혔을까요? 한 20원? 고무줄 몇 개거든요. 20원? 근데 이게 제가 선물을 받았을 때는요, 20원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뭔가 다른 가치인 거예요. 근데 20원의 가치가 굉장히 큰 가치로 다가오는 이유는 제 딸과 저 사이의 그 부녀지간의 관계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성경 읽는 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펴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권세입니다. 단가 20원짜리 선물을 하고 나서 아빠로부터, 야 아빠가 너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권세예요. 단가 20원짜리 선물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화내겠죠? 이게 지금 뭐라고 이런 선물을 네가 나한테, 나를 뭘로 보고. 근데 제 딸은 다른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아빠하고 자녀 사이에만 통용되는 그 관계가 있어요. 제가요 십몇 년 전에 짝사랑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박규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2,000원짜리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 청년부에서 전체 교회 교육자들한테 생일마다 2,000원짜리 열쇠고리 하나씩을 주는 게 관례였던데 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용감히 대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딸이 태어났어요. 딸에게 받는 모든 선물은 그 이상입니다. 아내한테 미안할 정도로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예진이가 앞으로 나와서 제가 예진이한테 뭐 요구한 게 있어요. 예진 어린이 잠깐만 앞으로 나와볼래요? 목사님의 설교, 아빠의 설교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시 아빠한테 매일 그렇게 예진이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있는데 그 이야기 언니 오빠들 앞에서 해줄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더 사랑해요. 하루에 100번씩. 또 할 말 있어요?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예진아 언니. 예진이가요 저에게 아빠 저 새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비둘기. 또 물어요. 아빠 저 새의 이름은 뭐예요? 비둘기. 아빠 저 새의 이름은 뭐예요? 비둘기. 아빠 저 새의 이름은 뭐예요? 더 기뻐져. 비둘기. 이게 지금 3살, 4살 때 어린이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랑이가 사랑자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새 이름은 뭐예요? 그럼 저는 사랑을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겠죠. 한 번만 물어봤는데도 위아래로 쳐다보겠죠.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니? 화내겠죠. 근데 예진이는 제 딸이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진이한테는 사랑이한테 없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딸의 권세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여보 설거지 좀 해줘요 이러면은 제가 제 아내한테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 안 보여요 여보? 근데 예진이가 찾아왔어요. 예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아빠 저랑 낱말카드 놀이 해줘요. 저 설교 준비 포기했어요. 딱 덮어놓고 그래 낱말카드 놀이 하자. 그러면 제 아내에게 없는 권세 예진이는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요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렇게 아들 딸 키워 보셨던 분들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이요 우리는 아빠의 권세, 자녀의 권세, 그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펼쳐놓고 설교하게 될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주제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8장이에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몇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 달 동안 해나갈 거예요. 네 분의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설 거예요. 한 명은 저고요. 또 한 명은 이혜영 형제, 두 아이의 아버지죠. 또 한 명은 이성식 형제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윤진환 집사님. 이렇게 네 분 웨이트 G 멤버 안에서 가장 아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이 네 분이 먼저 설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그 첫 시간이에요. 이 한 달 동안 영적인 안전벨트를 단단히,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시고요. 이제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될 준비를 갖춰주세요. 영적으로 긴장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들고 한 달 동안 함께 계속 아빠 하나님을 묵상해주세요. 성경 펼치시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이 중에서 오늘은 14절이에요. 자, 14절 함께 읽은 다음에 제가 나머지 구절을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15절, 16절, 17절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어떤 거냐면요, 그 이렇게 그 양자, 내 아들, 친아들, 친딸이 아닌데요, 데려다가 내 아들 삼는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진짜 핏줄이 섞인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핏줄이 섞이지 않았는데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입양이라고 하죠. 입양한 자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양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양자들은요 조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친아들, 친딸 앞에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얘는 아들 맞아, 얘는 딸 맞아 이렇게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근데 그 자녀라는 말 자체가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대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몇 구절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하면서 오늘은 14절부터 설교가 시작됩니다.
14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령. 맞습니다. 성령 공부 많이 잘하셨네요. 성령.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은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한 분이라네. 근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니.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니. 아니 이 세 분이 다 각각 하나님이신데 또 함께 하나님이시라니.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신학을 10년 넘게 공부했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리고 꿈꿔요. 아, 천국 가면은 이해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거를 교리사를 전공했던 교수님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그 강의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렇게 분명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믿으셔요. 그리고 학기가 끝났어요. 삼위일체의 역사, 교리의 그 교리사를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요. 그랬어요. 이해 간다면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이해가 간다면 그걸 종교라고 부르겠냐고요. 기독교 이거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들 성령님이 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제가 이해 더 안 가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따로 있어요. 성령님. 역할도 따로 있어요. 이런 구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따로 있으면서 함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아들이 돼요. 그 사람이 딸이 돼요. 자 우리가요 어떤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든 경험들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앉아있는데 옆에 가서 묻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어? 자기 주인공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짜증납니다. 조용해. 쉬. 이따 영화 끝나고 설명해 줄게. 또 어떤 스토리가 친구들 모임에서 진행될 때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늦게 왔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내가 뭘 놓쳤지? 그러면 친구들 대화 끊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야기 끝난 다음에 질문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요 한 달 동안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는 것 중에서 로마서 8장 14절로 툭 끊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해오시던 분들 제외하고는 잘 몰라요. 그럴 경우의 특징은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또 공부해 나가면 돼요. 하지만 이 앞에서 설교자가 너무 인격적이라서 잠깐 끊고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 앞에 한 장 앞에 가면 로마서 몇 장이 있죠? 감사해요. 대답해 줘서 뻔한 질문에는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7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냐면요.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또 하나는 맞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리고 성경 앱을 핸드폰에 깔아놓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각자의 성경 버전을 따라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준비 시작.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덤프트럭 이런 과적 차량이요. 과적 차량일수록 더 빨리 달리는 거를 운전자들은 가끔 경험합니다. 과적 차량이 막 달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고 지나가가지고 과정 촬영이 시속 140으로 달리다니. 아, 나도 지금 110으로 달리고 있어서 조마조마한데 팍 140으로 달리다니. 그러면서요 위험 신호를 제가 보냅니다. 상향등을 번쩍번쩍번쩍 뒤에서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과정 차량이요 고속도로에서 우와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요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서 알량한 그 빨간 봉 하나를 가지고요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저 무지막지한 덤프트럭이 섭니다. 우와 하고 가다가 빨간색 봉 하나 보고요 가슴이 철렁해서 거기 가서 서요. 왜 그러는 거죠? 왜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죠? 저는 뒤에서 아니 이럴 수가 위험합니다 하고 사양등 번쩍번쩍 해도 제 차 괜찮은 차거든요. SUV거든요. 색깔도 하얀색이고 세차도 자주 하고 근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덤프트럭을 제재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경찰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빨간봉은 뭐길래. 그래서 제가 그 빨간봉을 훔쳐왔어요. 훔쳐와가지고 덤프트럭을 다음에 만났을 때 창 바깥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쌩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경찰에게는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덤프트럭은요 법적 권한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크락션을 울리고 아무리 상향등을 켜봤자 멈출 리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찰은요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이 통치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적 권한을 줬어요. 이 법적 권한은 뭐냐면 과적 차량이 과속을 할 때 멈추시오 하면 멈춰야 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 아래서 아무리 무법 덤프트럭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그 법 아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법에 적용만이에요. 법치 국가, 법이 다스리는 나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법의 통치 아래에서 그 권한 아래에서 영향과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시 앞에 장 보여주세요. 어떤 법이 있냐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은 또 다른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 2절처럼 사망의 법이에요. 죄의 법 혹은 사망의 법 이게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안 알려져요. 왜 안 알려지냐면 죄와 사망의 그 법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인 사탄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자주 속아요. 자, 사탄 어떻게 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예, 꼴도 있고 못생겼어요. 뻐덕니도 이렇게 길게 나 있고 그리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등치는 크고 손톱도 기르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이 으아! 이렇게 하면 막 이쪽에서 사람들이 아 하고 넘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보다 잘생겼을 거예요. 정말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보다 잘생기다니. 아니요. 성경적으로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아니 진짜 고급 사기꾼은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인데요 콩으로 매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니군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콩을 심었는데요. 여기서 토마토가 났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콩을 심었는데 매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을 법하잖아요. 사기꾼들은요. 대놓고 거짓말 안 해요. 숨겨놓고 진리랑 비슷한 진실과 비슷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만 보여줘요.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줘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어. 그런데 그 법의 통치권을 이길 수 있는 그 상위의 통치력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 법이 뭐냐? 그 법의 이름은? 맞아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덤프트럭이 막 달려갑니다. 저한테도 약간 권한이 있어요. 목사의 권한이. 목사의 권한으로 호루라기에 붑니다. 나 목사인데 잠깐만 서봐. 그러면요, 저한테도 권한은 있지만 덤프트럭 지나갑니다. 근데 저보다 상위의 권한을 가진 경찰이, 법의 권한을 가진 경찰이 알량한 봉 하나만 흔들어도 섭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죄가 서시오 그럼 섭니다. 죄가 가시오 그럼 갑니다. 죄가 때려 그러면 때립니다. 죄가 욕해 그럼 욕합니다. 죄가 마셔 그럼 마십니다. 죄가 미워해 그럼 미워합니다. 그거를 거스릴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스릴 권한이 딱 상위 통치자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권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 죄와 사망의 법 저리 꺼져.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제가 길가에 나가서 서시오 덤프트럭, 그러면 덤프트럭이 저리 꺼져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죄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이렇게 죄를 먹고 마셔 했을 때 나 안 먹을 거야 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해요. 그 권세는 언제 주어지냐면요, 믿을 때 주어진다라는 거죠. 누구를 믿을 때 주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감히 눌려보신 분 자다가 감히 눌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감히 누르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해봐요. 감히 누르는 권세, 심리적 권세, 영적 권세보다 상위에 있는 권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냥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면 돼요. 죄의 법 아래 있을 때는요, 귀신이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고 보면요, 귀신의 세력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귀신의 세력. 웃기잖아요. 과학의 시대 21세기에 귀신 이야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같이 수련회 가가지고 화장실에 불만 안 들어와도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옷에다 싸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과학의 시대에 뭐 불 꺼진 화장실이 뭐가 무섭다는 거야 도대체.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다라는 과학적 설명이 있는데 뭐가 무서운 거야 도대체. 아니 불이 켜지면 뭐가 현상이 뭐가 달라지길래. 깜깜한 데서 역사하는 귀신은 불 켜진 데서는 역사 안 합니까? 뭐가 무서운 거야 도대체. 어떤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권세를 이기는 권세인, 그 법 위에 있는 법인 예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경찰이 곤봉도 있고 경찰 제복도 있고 다 있는데 무법 과적 차량이 지나갈 때 주머니에 손 놓고 곤봉도 안 꺼내고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과적 차량 못 쓰겠어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러면 경찰 시험 뭐하러 본 거야? 권세를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성경에 그 지금 꺼내가지고요 검색해보세요. 더러운 귀신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더러운 귀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요 귀신 그러면 무서운 귀신 이거였죠? 근데 더러운 귀신 검색해보세요. 그럼 쫙 떠. 이게 도대체 몇 개가 떠? 이게 신약만 검색해봐. 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그때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서 꼬꾸라지니.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보면 귀신, 무서운 귀신 하나만 찾아와봐. 성경에서 무서운 귀신 하나만 찾아와봐.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귀신 무섭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속았던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요 진액을 잡아서 약재 말려가지고 쓰려고요 닭을 한 마리 생닭을 사다가요 그 생닭을 땅속에 파묻습니다. 밭 밑에다가. 그래놓고요 한 일주일 지나서 파잖아요. 그러면 이 생닭 속에요 구레이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이 생닭 속에요 진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애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요 고무장갑 끼고 가셨어요. 진애들을 끌어모아다가요 그거를 말립니다. 말려서 그걸 약재로 갈아서 쓰셨어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유치원 다닐 때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 생닭의 더러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그 냄새를 기억하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진해가 다 모였을 것이야 하면서 땅을 팔 때 땅을 판 순간 이 악취를 잊을 수 없거든요. 더럽다. 저는 그보다 더러운 걸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 더럽대. 근데 영화 보세요. 엑소시스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유행했던 엑소시스트 영화. 그거 보면 귀신 얼마나 무서워요. 뼈가 이렇게만 꺾여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꺾이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이 뼈를 반대로 꺾는구나. 그리고 막 벽을 이렇게 사람이 타고 다니잖아. 영화에 보면. 그러면 영화를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이 역사하면 저렇게 사람이 벽도 타는구나. 스파이더맨. 너무 무섭잖아요. 그 프리스트가 오잖아요. 신부가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신부가 막 담배 피면서 아 나 이거 다시는 귀신 안 쫓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꼭 쫓아야 돼요? 아 귀찮네 하면서 와가지고요 성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성수를 맞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치 아파 근데 넌 그걸 못해 그러면서 또 벽 타고 다니고. 그럼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귀신은 무섭구나 무섭구나.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무섭다고 한 적이 없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죄와 사망의 세력에 속아서 귀신은 무섭구나. 속아서 사는 속아서.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생각하고 싶은 걸 행합니다. 귀신은 무섭구나. 그러면 이 무서워하는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날 때까지 뭔가를 하면서 살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신처럼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신처럼 만들었어요. 어떤 게 신 같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시나요?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하는 순간 그 말의 능력이 빛을 만들어내잖아요. 죄송하지만 누가 저 물 한 잔만 떠주세요. 맨 뒤에서 세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안 가셔도 돼요. 저 세 명을 제가 뭘로 움직였죠? 네, 말로 움직였어요. 저 세 사람, 물 한 잔만 떠주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이쿠 물 들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제 말한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 사람으로 움직이는 말의 능력. 하나님의 말의 능력은요, 이것보다 센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로 만들었어요. 아니 태양이 1분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요 저장만 할 수 있다면요 인류 역사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아요. 1분 에너지만 저장해도. 근데 그걸 하나님이요 말로 만드나 말로 만들었는데 그거 말로 만들었어요.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는데 우주를 하나님은 말로 만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는요 그 능력을 주셨다고요. 우리도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실험들 과학자들 많이 하잖아요.
화초를 딱 놓고는 화초 너 이렇게 못생겼니 너 확 그냥 끝내버려 뽑아버려 그러면은 화초가 막 시들시들 알트가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화초를 딱 놓고 너 왜 이렇게 예쁘니 하고 노래 틀어주고 막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화초가 이상하게 절절하잖아요. 우리 말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떠날 능력이 있어. 여러분 개한테 그런 능력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개한테? 개한테 사람을 떠나면 미치지 않고서야 지가? 지가 미치지 않고서야 주인을 떠날 능력이 있어 지가? 저희 집 개를요 베란다에 가둬놓고 키우는데 늘 술좀 옵니다. 주인님 오셨습니까? 제가 이쪽에 똥을 싸놓았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야기해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시에 하루에 두 번 산책을 시켜주지 않냐? 산책할 때 싸워라. 못 알아들어라. 못 알아듣는 게 문제야. 그럼 내가 계속 똥을 좀 치워줘야 되잖아. 근데 순종한다고요, 걔는. 근데 우리는 주인을 떠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신처럼 만들었어. 세상 천지 누가 하나님 내려와봐. 나랑 얘기 좀 해. 이러는 존재가 어딨어요. 세상 누가 그래.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아니 세상 천지 어떤 피조물이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런 고고한 자세가 누구한테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있잖아. 하나님이 신처럼 만든 거예요. 대통령 나와봐 이런 자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막 청와대 앞에 나와서 박근혜 나오라 그래. 이 본말 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권세에 대한 그런 자세가 신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적 존재들. 그런 신적 존재들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다른 거를 하나님 삼아서 살 거야. 떠났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떠나니까 어떠냐면 미치겠네. 너무 힘들어. 떠나고 나니까는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니까 온갖 종류의 불안당들과 깡패들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했는데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니까 내가 생각하던 내 능력이 있지 않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능력이 있었는데 이 바깥에 없어. 세금 낼 때 내 그 의료보험이 능력이 있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법 바깥에 나오니까 능력이 없어.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예화로 쓰려고 물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능력이 하나님은 더 크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펼치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무슨 권세에서 건져냈는지 여러분 눈앞에 있는 대로 한번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무슨 권세?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깜깜함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언제 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스럽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안 떠나야지 하나님이라는 나보다 큰 빛 앞에 있어야지 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지가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어. 빛을 떠나니까 깜깜해져. 점점 어두워져. 그러니까 어두움이 나를 다스려. 엄마 아빠를 떠난 유치원생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 유치원생이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5만 원만 주시면 제가 마음껏 한번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겠습니다. 야, 다 컸구나. 그래 가보렴. 5만 원 들고 집 바깥에 1km만 나가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더 끔찍하잖아요. 아니 얘를 내가 딸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빛
빛을 떠나면 어둠의 권세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요, 별명이 있는데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 때는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어둠의 자녀들인 거예요. 나한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뿐인 거예요. 경찰 공봉 들고 이걸 흔들다 보니까 나한테 덤프트럭을 세우는 능력이 있나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준 법에게 능력이 있다 이걸 잊어먹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어둠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요 한 번만 할게 마귀 새끼들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이 지배하는지 자기가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최고로 잘 살아봤자 어둠이에요. 쥐들이 아무리 경주를 벌여봤자 1등 해봤자 쥐들이 싸우는 데서 이기는 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하는지 보세요. 45절.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유일한 이유를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떠나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어 평생을. 그런데 이 거짓말의 세계 안에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거짓말을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순간 진리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왜 안 믿는 줄 알아? 내가 진리를 이야기했거든. 너희들이 나를 왜 안 믿는지 알아? 내가 빛이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어둠 버려야 되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거짓말을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아니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어둠의 권세, 어둠의 통치 아래서 쪼그라들어서 살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아무리 어두운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해도 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의 말대로도 안 되는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친할머니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6.25가 터졌어요. 할머니가요, 피난을 가기 시작하셨어요. 북한 남한 이 38선 접경지대 어느 마을에 사셨던 우리 할머니가 5남매가 있으셨는데 아빠가 막내였어요. 아빠가 그때 태어난 지 6개월 되셨을 때예요. 그리고 6.25가 터져서 막 피난을 가기 시작했어요. 다 피난을 가면서 저기 대전쯤 오셨을 때 할머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모 넷 데리고 살았는데 고모 넷 아빠. 근데 위로 고모 중에 막내 고모가 8살, 10살, 12살, 14살 이랬어요. 근데 이 고모들이 잠 잘 때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결정하셨어요. 다 데리고 가다가는 다 죽겠다. 하나라도 살려야겠다. 그리고 다 재워놓고 6개월 된 아빠만 품에 안고 살짝 피난을 계속 가신 거예요. 고모, 막내의 고모가 그때 8살이었다니까요. 고모 넷이서 길가에 버려져,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길가인데 사람들이 막 피난 가고 있는데 엄마가 없어졌어. 그래서 고모 넷이서요 죽을 똥살똥 하면서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피난을 간 거예요.
고문 애지서 그 행렬 쫓아서, 근데 전쟁통에 누가 이 고아들을 돌봐줘요? 고모 넷이서 피난을 가다가 부산까지 행렬 쫓아서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가가지고요, 부산의 어느 시장통에 들어가서 넷이서 전부 다 불안당 같은 고모부들을 다 만났어요. 불안당 같은 고모부들 만나서 첫째 고모 결혼, 둘째 고모 결혼, 한 12살, 14살, 16살 요때 다 결혼했어요, 고모들이. 그래서 불안당 같은 고모부들 아래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할머니와 아빠,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 영화 있죠? 그 국제시장, 거기 보면 나오는 장면 있죠? KBS 본관 앞에서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때 찾았어요. 그때 싹 찾았어요. 그때 다 찾았어요. 고모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어디 판자집 같은 데서 다 살고 있는데, 고모부들은 전부 다 뭐 약쟁이든지 아니면 저기 알코올 중독자든지 일찍 죽었든지 다 그랬어요. 자식들도 다 뭔가 문제가 많고, 저희 사촌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그 속에서 아빠는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야, 지금도요, 저희 아버지는요, 고모들한테 빚 갚으며 살아요. 고모들은 한 번씩 아빠 집으로 불러가지고요. 아빠가요, 막, 한 끼에 100만원씩 써요. 고모들. 자연산 송이, 한 박스, 150만원. 이런 거 사다가 구워서 매기세요. 아빠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왜 그 고모들 길가에 버리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쓱 나가서 담배를 피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왜 고모들 버렸습니까? 할머니 나가서 담배를 피워요. 설명 없이. 그리고 할머니 들어와요. 그러면서 딱 한 마디, 니는 모른대. 저한테 그랬어요. 전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 할머니가 고모 넷을, 딸 넷을 버렸을 때 컨텍스트가 뭔가 있겠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컨텍스트가 있겠죠? 할머니는 거기서 불가항력적이었어요. 제가 이해는 안 가지만 할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불가항력적이었어요. 할머니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갖다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 죄를 같은 죄인들끼리는 정죄할 수 없지만 그 죄의 상황, 이거의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우리끼리는 그 컨텍스트의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이 컨텍스트가 문제야. 맥락이 문제가 있어. 이 상황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제 질문은, 그 상황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전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불가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관자로서 존재하는 겁니까? 전쟁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질문. 2차 세계대전을 만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산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만든 사람들 때문에. 경제적 이유가 있고, 뭐 국가에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이윤이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1차 산업혁명? 그걸 만든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러면 또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담이 문제예요. 아담이 문제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다가공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저희 군대 제대하고 왔더니 집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가공원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그랬어요. 제가 다가공원 꼭대기, 그 알죠? 전주 출신 알죠? 그 신흥고 앞에 그 다가공원 꼭대기는요, 밤 9시 이후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카페가 많아서. 근데 거기를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죠. 저 어렸을 때요,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어요. 제 아빠는 집에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그런 죄의 대물림 속에서요, 아빠는
제대로 살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저의 불효인가 하면서 고생도 많았어요. 고민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저희 아버지는 돈을 번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계셨던 적이 없었어요. 6년은 쿠웨이트, 6년은 일본, 또 4년은 어느 나라. 그리고 그 벌어온 돈을 아빠는 혼자 마음대로 다 쓰셨어요. 무슨 사업을 막 일으켜서 쫙 망하고, 또 일하고 와서 사업을 일으켜서 쫙 망하고, 이제 그 패턴 속에서 사셨어요. 그 속에서 저는 마음속에 그리움이 남았어요. 아빠? 그럼 저는 아빠는 그리움. 너무 그리워서요. 고등학교 때 신흥고 1학년 때 신흥고 앞에 있는 다가공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두 손을 들고 아빠 불렀어요. 아빠 질문했어요. 아니 내 아빠를 그렇게 만든 존재는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 할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할아버지 얘기 살아계셨으면 얘기했을까요? 고조 할아버지가. 그럼 제가 기회만 있다 물어볼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아담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전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 인류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했고 얼마나 많은 왕들과 지식인들이 등장했습니까? 근데 왜 아직 이 모양이 꼴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돌아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얼굴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본인의 빛, 본인의 사랑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이 주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다시 다음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과 쫄딱 망했는데 아이고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막 욕하고 술 마시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대표적인 구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영접. 한자어 나왔죠? 영접. 영. 하나님의 영을 접.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 옆에 가서 거기에 접붙이는 사람. 내 마음대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래요. 이게 아니라 나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어요. 도와줘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럼 이 영접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이두박근을 믿고 살았는데요 이두박근이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 주머니 통장에 있는 걸 믿고 살았는데요 이게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와줘요. 아버지 도와줘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네. 이거 하는 사람은 아들이 되고 딸이 돼요. 뭐 그렇게 간단해. 아니 뭐 좀 복잡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한 번. 두 번. 2998번 남았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면 헌금 많이 하면 안 돼요? 헌금 한 1억 하면 안 돼요? 옛날처럼 면제부 이런 거 살 수 없나요? 아니면 주일 성수 1년 52주 쫙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365일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접붙이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때만 자녀의 권세가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 돼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회개하는 걸 의미해요. 자, 제 말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 회개가 뭡니까? 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근데 벽을 만났어. 벽, 이 뭐야? 이게 무슨 벽이야? 근데 벽이 말해. 내가 예수입니다. 예수님 왜 저를 가로막았어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이게 막히는 순간 내가 가던 방향을 멈추고요.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할머니가요 평생을 빚진 자, 죄 지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고모들이 무슨 잔치 있을 때마다 우리 집에 다 모이는데 아빠가 본인도 가난하면서 돈을 탈탈 털어서 고모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봤어요. 너무 미안해하면서 빚진 자. 할머니는요 고모들이 감기만 걸려도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셨어요. 고모들이 감기만 걸려도 담배를 피면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고, 내가 죽일 XX지.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고모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고모들은 할머니 만나서 고맙고, 고모들은 전쟁 상황을 이해하고 할머니 만난 걸로 충분히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마음속에 고모들을 사랑하니까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여름날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만 껴도 할머니는 죄책감을 느껴요. TV에 고모가 사는 성북동에서 전기가 끊겼다 그래도 죄책감을 느껴요. 내 탓이지. 나 때문에 내 딸이 감기 걸렸지. 나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저러지. 평생을 미안해하면서 사셨어요. 회개. 어제 한 회개 오늘 왜 또 하나요? 왜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대장이다 이럽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대장이면 난 어떻게 알아? 사도 바울이 죄 지가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면 난 어떻게 알아? 그게 사랑 때문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회개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회개가 많아지는 거라고요. 어제는 막 술 퍼먹는 게 미안했어, 하나님에게. 근데 오늘은 술 생각하는 게 미안해. 왜냐면 어제 술 퍼먹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도록 도와줘요 라고 회개했거든.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됐거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보니까 이제는 술 생각만 해도 미안스럽거든. 왜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해도 회개가 없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누굴 미워하기만 해도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설교를 정리하자면요, 늘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늘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 더 사랑, 늘 회개, 그런 사람들. 함께 마지막으로 보실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8절. 미안해요. 2장 48절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믿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던 모든 주인들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에 여러분들을 다스리던 죄의 통치력과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여러분을 통치 못하도록 새로운 통치, 새로운 법 아래로 이사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가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도 그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어떤 기도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쪽 길로 갔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예수님과 관련 있게, 예수님과 상관 있게 저쪽 길로 갈게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계속 갈게요. 제 길을 바꿀게요. 제가 살아왔던 대로 안 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제가 방향을 틀게요. 이 방향 계속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하는 기도. 이 시간 시간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분이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아빠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아빠 집에 언제든 들어갈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집은 궁극적으로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이며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이루어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현장들입니다. 천국이 당신 것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저러한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집에 속한 자녀로서 그 믿음 가운데 걱정을 떨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빠가 바뀌었다고요. 어두운 게 아빠가 아니라 빛이 아빠가 됐다고요.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거라고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요. 우리는요 그거를 부탁만 하면 돼요. 어떻게 부탁하냐? 하나님 저거 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거 밝혀주세요. 그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들, 딸, 능력 있는 아들, 딸은 능력 있는 아빠에게 능력 있게 부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불러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친구 중에, 가족 중에 이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줘요. 이 사람 아파요. 치료해줘요. 하나님 여기는 너무 깜깜해요. 비춰줘요.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약속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